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번 줄이 근음인 A 코드 폼 모양으로 잡는 하이 코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A 코드를 E 플랫에서 4번, 3번, 2번 줄을 잡죠. 이렇게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레를 댔다고 생각을 하고 A에서 B로 올라가면 하나, 둘. A와 B가 온음 사이니까 두칸 올리면 이게 B 코드가 되고 B하고 C는 반음 사이니까 한 칸. 그러면 이게 C 코드가 되죠. 그리고 C에서 두칸 올리면 D 코드. D에서 하나, 둘 올리면 E 코드. E에서 하나를 올려주면 F 코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A 코드에서 여기 이제 5번 줄이 근음인 여기서 5번 줄 이 포지션에서 이게 3도는 여기 2번 줄이 3도거든요. 아까는 E 코드에서는 3번 줄이 3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5번 줄이 근음인 이 포지션에서는 2번 줄이 3도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톤에서 3도를 반음을 내려주면 마이너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에서 여기 3도를 이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반음을. 여기 3플랫 잡은 거를 2플랫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번, 4번, 3번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A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아까 A 코드에서 이 3도를 반음을 내려줘야 되는데 손가락 잡기 어려우니까 얘로 잡아서 이렇게 A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렐 됐다 생각하고 2번, 4번, 3번 이렇게 잡으면 A 마이너에서 하나, 둘 올라가면 B 마이너, 하나 올리면 C 마이너, 하나, 둘 올리면 D 마이너, E 마이너, 하나 올리면 F 마이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A 마이너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잡은 상태에서 여기 새끼를 여기 2번 줄을 잡아주면 이렇게 해서 띄고 다시 여기에는 이제 3번, 2번 줄을 잡아주면 이게 세븐 코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A에서 여기 중간에 요 근음, 여기가 라거든요. 여기도 근음. 근음인데 이 근음을 온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기 위해서 잡으면 여기 라에서 한칸 내리면 솔샵이 되고 하나 더 내리면 개방이 그냥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주면 세븐 코드가 되는 거예요. A7. 그래서 이 모양으로 두칸 올리면 B7, 하나 올리면 C7, 두개 올리면 D7, 두개 올리면 E7, 하나 올리면 F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제 A 코드 모양에서 가는 거에서 얘가 A, 하나 올리면 A샵, B하고 C는 반음이니까 C, C에서 두개 올리면 D, D에서 반 칸만 올리면 D샵이 되는 거고, 하나 더 올리면 E, E에서 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올리면 F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3도, 여기 이제 2번 줄이 3도인데, 5번 줄이 근음인 이 포지션에서는 2번 줄이 3도인데, 3도를 반음을 내려줘야 마이너 코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도, 라도, 여기 도샵이죠, 여기가. 도샵인데, 라, 도샵, 미였는데, 도로 내려주는 거예요, 3도를. 코드톤에서 여기를 도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A 마이너가 되고, 마이너에서 마찬가지로 두개 올리면 B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파시도만 적용해서 하나씩 잡아주면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A에서 요 중간을 떼어주는데 얘가 이제 5도, 여기 저기 근음을 온음을 내려주기 위해서 얘를 떼어주거든요. 근데 이거 잡기 편하게 손가락을 요거 3번, 4번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 중간을 빼주고 그래서 A7에서 B7, C7, D7, E7, F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잡아보시면 왜 여기서 이제 여기 중지를 떼고 요 사이에 얘는 근음을 온음 내려주기 위해서 띄워주는 거고 여기를 잡아주는 거는 요거 3도를 반음을 내려준 거다. 2번 줄 3도를 반음을 내려주는데 손가락을 잡기가 불편하니까 운지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코드가 A 코드. A 코드에서 A7, A 마이너가 되죠. 그리고 B 코드에 올라가서 B 코드, 여기가 이제 B 코드, B7,
B 마이너. 마찬가지로 C 코드에서 C7, C 마이너. 그리고 D 코드에서도 여기 이제 D 코드, D7 이렇게 떼면 여기 4번, 2번 줄만 잡으면 D7 그리고 D 마이너 이렇게 되죠. 2번, 4번, 3번 잡으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했던 6번 줄이 근음인 E 코드 폼에서 잡는 하이 코드가 E 코드, E 메이저 코드, 그리고 뭐 E7, E 마이너 코드까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지금 A 코드 모양에서 잡는 게 이제 A 메이저 코드, A 메이저 코드의 A7, 그리고 A 마이너까지. 모양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좀 연습을 하셔도 하이 코드가 웬만큼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노래에 우리가 이제 하이 코드 연습하기 좋은 게 이제 쉬운 악보들, 뭐 G 코드나 D 코드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쳤던 오픈 코드에 쳤던 그 코드를 그냥 하이 코드를 잡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A 코드가 나왔다? 그럼 5플랫에서 F 모양. 뭐 C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3플랫에서 A 모양. 뭐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가게 A 마이너 E 마이너가 나왔다 그럼 7플랫에서 A 마이너 모양 이렇게 자동으로 잡을 수 있게 코드들을 보면서 아 어디에서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